안녕하세요. 저는 소설집 어쩌다 가족과 장편소설 나를 구독해주고 쓴 김하유리라고 합니다. 문학의 가장 본질적이고 대중적인 게그 이야기, 서사가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워낙 이야기를 좋아했고 가장 그 가깝고 밀접한 문학이어서 자연스럽게 소설을 하게 됐고, 사실은 그 중간에 제가 이제 희곡을 전공하긴 했어요. 희곡을 전공을 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소설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 연극적인 구조와 어떤 공간과 시간을 압축해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저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했던 거, 그리고 만났던 사람, 그런 데서 캐릭터나 사건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주로 이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얻는 편인 거죠. 이야기를 얻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자그마한 소재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빌드업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기서 아, 이럴 수도 있겠구나, 그러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. 좀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,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. 저희 부모님이 이제 책을 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읽어도 공감이 되고 재밌는 이야기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.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?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다들 너무 어두운 암흑기를 보내고 있고 이 터널의 끝은 환한 빛이 나오겠지만 언젠간 끝나겠지만 끝나는 시기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코로나 이전에는 뭘 쓰지? 라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뭘 쓸지는 정해져 있어요. 인간에 대해서 쓰자.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인간의 어떤 나약함, 무력함,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,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, 옛날에는 무엇을 쓸 것인가였다면 지금은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 방식 아니면 소재,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. 공고를 보고 알게 됐고,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아,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창구가 있구나, 이런 게 생겼구나 라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. 제목은 이제 천국이라 들었다라는 단편이고요. 천국을 꿈꾸면서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한 동남아 여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리는 차 안에서 아이를 낳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.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일 거예요. 이제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나고,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. 이런 일도 있었지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마침 이 사업이 기록하는 이야기고 예술가들이, 그래서 기록을 해서 뭔가 남길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그 원고를 마감했던 곳이 그 산후조리원의 그 테이블에서였어요. 어떤 이제 기회를 준 거죠.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글을 써야 되나? 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지만, 어떻게 보면 아,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어떤 기회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. 저는 이 사업이 일종의 그 랜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랜턴을 이렇게 비추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, 물론 그 랜턴이 국소적인 조명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부분 부분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오히려 국소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훗날 그 이 기록물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언젠가 또 훗날 보게 되겠죠. 그랬을 때 아, 이런 일도 있었지, 우린 이런 시간을 견디면서 지나왔지 라고 회상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